이제 센스 있게 좀 입었는데 너 뭐 식스센스야? That's get it. 안녕하세요, 패션역국입니다. 자, 오늘의 브랜드 리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름하면 청바지에 힘티 빠질 수가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체형을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입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와 코디 설명까지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레가는 또 어떤 브랜드일까요? 섹시하면서 시크한 무대의 의류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동양인의 체형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철과 간절기 대비 코디를 참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너 티야 씨박형과 함께 끝까지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따가 또 투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말 좀 잘 들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디는 장마철에 입기 정말 좋은 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람막이 하면은 이 청바지에 흰티에 입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룩북 그대로 거의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발 정도만 이렇게 오니츠카 타이거를 흰검 컬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색깔 조화를 맞췄습니다. 대부분 청바지 하면은 이 주머니를 넣을 때 수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각으로 들어간 주머니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요즘 바지에 뭐 거의 투턱, 원턱, 턱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투턱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워싱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워싱이 도대체 뭐냐? 표면에 짧은 섬유들이 이렇게 다 제거가 되고, 그러면 좀 깔끔해지겠죠? 좀 부드러운 표층이 생기고, 그 이후에 바이오워싱이 사용되는 의류들은 뭐 아기옷이나 속옷, 그리고 수영복, 피부가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의류들이 바이오워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인의 체형과 그리고 인체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편하게 이렇게 아우터 뒤쪽에 플랩 디자인이 들어갔고, 그리고 앞쪽에도 플랩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서 바람막이 자체의 무드를 동일하게 맞춰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스트링도 있어서 다양한 코디가 될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랑 그리고 이제 초가을을 대비해서 입기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르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 상황에 맞게 입기 좋은 코디를 참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코디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편하게 입기 좋은 바캉스 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7, 8, 9월까지 여행 시즌이잖아요. 시원하면서 너무 안 덥게 입기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은 클락스를 신어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말을 신지 않았어요. 셔츠를 입었고 그 안에 이너에다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양말까지 신는다? 여름에 안 맞게 개방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말을 좀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벨트를 맸다면은 살짝 투머치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벨트를 안 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좀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위에 입고 있는 이 셔츠가 시어서커 원단이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소재라서 단품으로도 입기 좋지만, 이렇게 긴팔 셔츠인데 혹시라도 저녁에 산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셔츠 같은 거 하나 가볍게 입어주고,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팔찌랑 목걸이를 어느 정도 컬러감을 맞춰서 매치를 해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음 코디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청바지에 흰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컬러감을 맞춰서 트렌디하게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발은 아디다스의 가젤, 그리고 대부분 여기 벨트를 검은색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신발 컬러랑 맞게 이렇게 카멜 컬러의 벨트를 한번 매주었고요. 이 바지를 한번 보시면은 밑단은 굉장히 진해요. 근데 위로 올라올수록 페이딩 워싱과 캐더싱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여름 한정으로 입기 너무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코디는 총 3가지입니다. 똑같은 긴 바지지만 세 번을 갈아입을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다음 바지로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바로 바지만 바꿔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가요? 좀 진짜 바지만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지 않나요? 진짜 모래에다가 담갔다가 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가젤 제품 이외에도 클락스 제품이나 아니면 뭐 팀버랜드 그리고 웨스턴 부츠 같은 게 있으면은 신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쪼리를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좀 개방감 있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청바지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님 팬츠는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느낌이기도 합니다. 바지랑 신발은 어느 정도 컬러를 매치를 하되 액세서리를 전부 다 블랙 컬러로 맞춰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메고 있는 가방 소재는 레더 소재지만 대부분의 메신저백은 레더 소재를 매지 않습니다. 레더 소재를 매주신다면 어느 정도 연령대가 높아질 뿐더러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벨트, 그리고 팔찌, 그리고 시계까지 전부 다 레더 소재를 기반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재도 동일하게 매치를 해주셔야 어느 정도 그 코디 무드를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디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한번 다음 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예인들의 사복 패션 하면은 뭔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신발은 살로몬을 한번 매치를 해줬고 그 위에 입고 있는 이 바지는 셔링 디테일이 있는 살짝 주름이 져있죠. 요런 느낌이랑 신발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매치를 해봤고, 벨트를 넣으면은 뭔가 너무 빡센 느낌이 날까봐 벨트를 매진 않았습니다. 코디를 6개를 보여드렸는데 이너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티셔츠 한 장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지금 가방 소재감이랑 바지 소재감이랑 동일해요. 앞에 보여드린 코디처럼 액세서리는 어느 정도 소재감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같이 해주신다면 쟤 센스 있게 좀 입었는데 너 뭐 식스센스야?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흰티 보내줄 때 됐다. 야, 너 잠깐 나가 있어. 여기서 포인트는 위에 반팔 니트 이외의 모든 컬러는 블랙 컬러로 맞춰졌어요. 상의가 엄청 부각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여름에 코디하셔도 충분히 센스 있게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마지막 코디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입맛 다 맞춰줬으니까 내 입맛대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브레가는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섹시하면서 조금 시크한 무드를 가져가는 브랜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으실 때는 대부분 그 두 개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코디들은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입기 좋은 코디들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발은 로스트 가든의 좀 스퀘어톤, 점점 올라오는 페이드 워싱과 캐더싱이 들어간 데님 팬츠를 입어주었습니다. 위에 입은 티셔츠는 여러분들께서 파브레가는 몰라도 이 티셔츠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시즌에서 이쁘게 잘 나온 티셔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추천드리는 코디법이 연청에는 블랙이다,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닌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핏감을 잘 연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식으로 입겠지만 이 티셔츠와 팬츠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파브레가라는 브랜드 어떠셨나요? 이렇게 흰티로도 구성할 수 있는 코디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브랜드도 있다, 많이 많이 알고 있으시면서 나중에 쇼핑을 하실 때나 기본적으로 코디를 하실 때 많이 참고하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파브레가라는 브랜드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까요? 브랜드의 방향성에 맞게 시크하고 섹시한 무드를 좋아하시거나 내가 체형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내가 가성비가 있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내가 소비를 하고 싶은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 한다면 파브레가라는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름 코디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파브레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또 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저희 약국을 찾아주세요. 안녕.